보세요. 떡 좀 보세요. 야, 시루떡에 콩떡에 여기다가 애기 봐라.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니, 그저 저기. 아, 저희.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 시간 기다렸어요. 아이고, 아유, 아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유, 대표 올려 봐. 이렇게 이쁜 공주님 맞죠, 공주님? 네, 네. 와, 이제 얼굴 좀 보여 줘 봐. 아유, 이렇게 이뻐. 이렇게 이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안녕. 얘 딱 봤을 때 공주님이라서 아빠를 더 많이 갔어. 어머니 닮으신 거. 아니, 근데 지금 좀 쌍둥이에요. 쌍둥이지? 쌍둥이지? 네. 오, 야, 얼굴 좀 보여줘 봐봐. 그래, 앞에 보고.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카메라. 지금 첫 따님이시지? 네. 저도 첫 아이가 딸인데, 네. 아빠, 딸 죽이죠? 이뻐 죽겠어요. 더블로 왔어. 기분이 어때요? 아, 날아가죠, 지금. 날아가죠. 맨날 잡고 자요. 날아갔더니, 잡둥이들. 아유, 이뻐라. 저도 그 첫 번째가 딸인데, 지금 이제 많이 컸죠. 이제 금방 커버려. 아유. 아유, 진짜 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뭐, 네. 공주님 생각에 그냥 아주 항상. 그래도 예. 어머님이 둘 낳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 진짜. 아, 네. 그러면 지금 혼자 여기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저희 아기 봐주시는 선생님이 아침에 오시면. 그치, 그치, 네, 같이 하시죠. 아침에 아기들 등원하기 전에 선생님이 봐주시고, 아. 제가 이제 애들 먹을 것만 챙겨서 오. 먹고. 와서 이제 포장하고 저희 남편 이제 떡하고 배달하고 이제 주말에는 어린이집을 안 가서 다른 언니가 와서 이제 가게를 봐주시고 저희가 이제 애기를 케어하고 이렇게. 아유, 하나도 아닌데 그냥 애 키워야지 장사하셔야지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서 손님들이 잘 알아주셔서 많이 오세요. 근데 그 남편분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 저희 남편이 일단 잠이 많기는 한데 하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잘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빨래 이렇게 하면 일단 마음이 예뻐서 그냥. 아유, 떡 종류가 많이 있지만 어떤 게 제일 나는 자신 있다. 요 떡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있다고 생각하는 떡. 저거 흑임자. 흑임자? 아, 이거. 제가 떡도 좋아하는데 요걸 또 자신 있다 하시니까 흑임자가 또 건강에 좋잖아. 네. 아, 느낌이 벌써. 일단 먹어봐. 먹겠습니다. 네, 저 이거 저 떡순이에요. 떡순이. 나눌게요. 맛있겠어요. 그렇게 맛있어. 어떻게 맛있길래? 오두방정처럼. 오두. 야, 잡는데 벌써? 네, 많이 안 달고. 야, 굉장히 소소함이 같이 씹칠하네. 좋아하세요. 주혈상이에요. 아니 이게 상이.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빵이 아니 이게 빵 같아. 떡이 아니라 너무 폭신폭신하고 파스타라 같은 그 스펀지 같은 그런 포근함이 느껴지면서 진짜 아니 어떻게 떡을 가지고 쌀 가지고 빵 같은 식감을 내죠? 저희 큰아주버님이 명장이시거든요. 빵 하시는. 그래서 그 명장님이세요? 네, 큰아주버님이 명장이시거든요. 네, 조합할 때 저희 남편이 많이 물어봐요. 이제 떡인데 형 좀 이렇게 촉촉하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보통 떡을 사가면 다음날 딱딱해져서 안 좋아하잖아요. 요거는 그냥 실온에 두셔도 다음날 먹어도 안 찌고 촉촉하게 드시니까 손님들이 유일하게 남으면 막 냉동에 놓고 나중에는 안 먹고 또 새로 사고 이러는데 얘는 다 먹는 떡이라고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항상 물어보고 이렇게 조율이나 이런 걸 많이 해보더라고요. 아니 떡이 뭐 어머 이거 좀 보세요. 아니, 어머 진짜 카스테라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근데 부드러워. 떡이 원래 안에는 사실 이런 떡은 안에는 좀 약간 딱딱한 네, 그런 맞아요. 게 있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반죽을 본인이 여러 차례 많이 해보고 네, 시도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본 다음에 다음날까지 한번 둬보더라고요. 테스트까지? 네,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사가면은 금방 굳으면 못 먹잖아 막 이러시니까 네, 해보고 다음날까지 안 굳는 걸 본인이 이제 확인했으니까 그 비율을 맞춰서 해가지고 하니까 손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해본 거니까 맞춰서 잘 사가시더라고요. 네, 전국의 떡집은 제가 많이 가서 먹어봤는데 네. 상상 이상이야. 요 흑임자 떡 맛을 알거든요. 싹 씹었는데 벌써 잡을 때부터 촉촉한 맛이 많이 달라. 흑임자 찰떡은. 근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엄청 시네. 와. 원래는 처음에 흑임자 찰떡을 입었거든요. 이제 찰떡보다는 맷떡을 좀 더, 맷떡 한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선호하길래. 아니 이게 사실이 비화가 있어요.
찹쌀로 원래 하는 떡이에요. 이 흑임자가 그러니까. 들어간 맛으로. 근데 저희 남편이 너무 바쁜 날이었는데 맵쌀인 줄 알고 맵쌀인 줄 모르고 찹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판다고. 왜냐면 맵쌀이었으면 물반죽을 더 많이 했을 텐데 못 판다고 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안 된다고. 팔았는데 손님들이 오 맛있다고 내가 좀 잘라놔봤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맵쌀로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찹쌀이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흑임자라서 고소하다. 예, 네, 그러니까 맵쌀의 그 맞아, 아무 맞아. 맥맛도 없는 거를 얘가 보완해줘가지고 그래서 아, 그렇게 딴전됐구나. 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젊은 부부가 하시는 떡집인 줄 알았어요. 일주일만 젊은 부부지 지금 내공은 거의 뭐 한 60년 하시네. 내공이 아주 빵빵하죠. 남편이 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능력이 또 있으시고. 명장, 명장.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지금도 계속 이렇게 떡을 만들어주고 품평이 같은 거 하세요. 네네. 가서도 하고 저희 남편도 계속 이래요?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사가시는데 어서 오세요. 좀 비춰지는 게 있거나 하면 메뉴를 바꿔볼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계속 새로운 메뉴들. 네네네. 보시는 분들 좀 궁금해가지고 많이 사가시는 편. 이것도 한번 또 먹어봐야 배 터지겠는데 이거 드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 하나씩 저. 저는 쑥! 드릴게요. 쑥! 15번? 아니 저는 쑥! 아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어. 쑥! 받고 계세요. 손으로 잡아가지고 저 다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쌀이 정말 좋은 쌀인데 보니까 쌀이요 당일 다 새벽에 담가졌어요. 전날 거는 겉에 날이 더워서 더울 전에는 미리 담가뒀어요. 뿌려가지고 그 네네 당일쌀로 당일 뿌려서 당일쌀로? 네 당일쌀. 그래서 일찍 나왔어요. 떡도 신이신 거 아니야? 당일쌀 입에서 와요. 야 좀 조금 한 조각 먹고 갈려다가 몇 개씩 먹은 거야 지금. 대부분 다 선호하시는 게 각자 다 있으세요. 뭐 저 나는 이거 우리 남편 이거 이렇게 해서 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니까 저도 보니까 이게 옛날 어렸을 적에 잔치할 때 진짜 두툼함이 있네.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얘기를 하셔서 저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면식이 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법도 듣고 두툼함이 있네. 쪼면조도 너무 이란 네 저희 거문도 쓰고 쪽은 어디서 가셨어요? 거문도 찬스 거문도? 거문도에서? 원래 소량일 때는 저희 엄마 봄에 날 때는 해주셨거든요. 삶아서 너무 일이 많고 그걸로는 충당이 전혀 안 돼서 있을 때 엄마 주실 때도 쓰시고 전 대량 쓰니까 거문도 삼수로 저희 가서 아무래도 해풍 맞은 쓰기 더 맛있더라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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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는데 너도 자연풍이 낫죠. 그래 바람은 맞지 말아야 돼. 바람 펴도? 만날 때 펴도 맞지 말아야 돼. 해풍 이런 건 좋지. 사장님의 내외, 사장님의 철학이 떡에 딱 되어있어. 항상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와. 신제품도 계속 만드시고. 저희가 인터넷 판매도 했었거든요. 쿠팡이나 이런 데. 근데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택배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건 다다른 상태인데, 젊은 분들이 드시는 메뉴로도 많이 나가는 것도 있어. 한번 드신 분들, 시켜서 드신 분들, 제 구매율이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 대용 드시는 분들은 항상 그걸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거랑 그걸 병행할 수가 없어서 목동에서는 같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거기서 좀 더 크니까 그건 잠시 다당. 이 떡이 바쁘시는 현대인들은 정말 아침밥 먹기 쉽거든요. 어디서 하시고 이 떡만한 것도 없어요. 간편하고 그래서 맞춰가지고 한 덩어리 딱 넣으면 든든하거든요. 이런 것도. 야 아무튼 자기 가족이 자녀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생각하시는 건 사장님의 마음, 예쁜 마음씨가 되어 있어서 떡이 더 그냥 부드럽고 정말 안 달면서 건강하게 제 혀에 와닿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네. 멋진 떡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더풀 내 고향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원더풀 내 고향!